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. 이정수 씨,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또 이인철 변호사, 허주현 변호사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가볼까요? 네, 그러죠. 모르는 여자가 이 땡땡을 주물렀어요. 아, 이거 심각한데. 모르는 여자가 내 재산을 주물렀어요. 내 손을. 오, 내 손을. 손. 네. 좀 근접했어요. 아, 그래요? 손이라도 손으로 만질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시죠? 보겠습니다. 아, 야, 이거 이상하다. 예. 자, 이 사연 꽁트로 준비했는데요. 피해자 남성은 이정수 씨, 가해자 여성은 제가고요. 그리고 경찰 역할은 이재훈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. 사연 속으로 고고!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온 제가 그런 회계 망측한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. 편의점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한 여성이 계속 툴툴대는 거 아니겠어요? 아, 무슨 일인가 호기심이 들던 그때 갑자기 그녀가 뒤를 돌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아시아! 제 카드가 안 먹혀서 그러는데 제 것도 같이 계산해주면 안 돼요?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. 아, 그 설마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? 그 제가 왜요? 싫어요. 아, 싫어요? 아,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예요? 나 퇴짜 맞은 거야? 어머, 웬일이냐? 아저씨 방금 하신 말 진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. 아, 이제 계산 안 할 건 비교해요. 내 차례니까. 어머, 이 아저씨 맛 좀 봐라. 아, 뭐야 이거 지금? 와, 손 그거 어디다 대는 거예요 지금? 아, 정말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여자가 갑자기 제 손 5단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겁니다. 저는 끓어오르는 수치심에 당장 경찰을 불렀습니다. 경찰입니다. 신고를 받았는데 가슴을 주물르셨다고요? 남자분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? 아,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주무른 게 아니고요. 난 당했다고요. 난 피해자, 피해자. 아, 이런 신고는 처음인데. 여성분, 말씀해 보세요. 에? 이 남성분한테 왜 그랬어요? 아니,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몹쓸 손이 그쪽으로 향한 걸 어쩌라는 거야. 이 손, 손을 그냥 툭 잘라서 그냥 체포해 가던가요. 아, 정말 이 여자가 뻔뻔해서 유분수 진짜 손 잘라? 별로 만질 것도 없다구만. 뭐? 모르는 여자가 물건값을 내달라고 한 것도 황당한데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? 성희롱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여자에게 제대로 벌을 내려주고 싶습니다. 야, 이거 아, 진짜 황당하네요. 네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네, 지난 5월에 네.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. 20대 남성 A씨가 같은 편의점에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. 가슴 부위를 여성이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아니,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가슴을 그렇게 왜? 만졌을까? 아는 사이도 만지는 그렇지. 아는 사이도 간지럼 나온다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좀 간지럼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얼마나 훅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여성 B씨가 먼저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. 남성 A씨가 그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B씨가 모바일 뱅킹 운영 시간을 넘겨서 자기가 계산이 안 된다고 이 남성한테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. 하고 남성 거절하죠. 그렇게 했는데 네. 그러자 이 여성 B씨가 갑자기 위도스에 손을 넣어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. 야,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건값 내달라고 하면 누가 물건값을 내줘요? 당당하죠. 아니, 또 안 사주니 옷에 손을 집어넣은 거 이거 무슨 심보야 진짜. 이거 혹시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느낌이 들어가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던 거 이런 건 이해 되겠는데 들어가가지고 가설 만졌다니까. 이상한데요. 아니 일부러 상대방을 당황시키려고 했 다고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. 아, 그럼요. 아무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. 남성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. 수치심도 느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 가해 여성은 처벌을 받았나요? 아, 네, 처벌을 받았습니다.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.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으니까 남자분 얼마나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. 네. 당연히 성적 수치심, 혐오감까지도 느꼈을 것 같아요. 여성 B씨는 결국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.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하지만 이 피해자와 또 합의를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를 했습니다.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. 누리꾼들 반응도 뜨거웠겠는데요? 누리꾼 반응은
내가 지금 뭘 본 거냐 이런 이 반응, 또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다 이런 반응이었고요. 또 성추행 피해는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기분이 나쁘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. 또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요 누리꾼들의 네. 생각인데, 만약 남녀가 바뀌었으면 벌금 100만 원으로 안 끝났겠죠 라면서 판결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. 저도 마지막 의견이 궁금해요. 그러니까 설마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지나가는 남성이, 모르는 남성이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. 정말 싫어. 더군다나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해봐요. 현행법으로 딱 적발됐다.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구속이겠죠. 굉장히 중하게 처벌됐을 겁니다. 네. 자, 근데 남녀가 싹 바뀌었습니다. 근데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. 그것도 아니다. 이런 아니죠. 경우가 가끔 있는데,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렇게 남성이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가볍게 네.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저 몇 년 전에는 남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그런 사건도 또 있었다면서요? 네, 좀 됐어요. 한 2016년이었는데요. 네. 모르는 남성들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20대 여성이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여성에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물으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면서 어이없는 답변을 해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. 뭐야 이 자신감 뭐야. 남자들은 건드려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안다 이거. 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오늘따라 흥분 많이 했어요. 흥분하신 거 진짜. 그럼 상습이라 그럼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이 여성의 범행 처음 시작은 10대였습니다. 10대 남학생.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만난 16살 B군에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, 나는 까만 피부의 남자가 좋아라면서 이 B군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력 입맞춤까지 했다고 합니다.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까지 받게 됐고요. 하지만 보름 뒤에 이번엔 20대 남성에게 또 접근을 했어요. 그러니까. 20대 의경 C씨에게 접근했는데, C씨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엉덩이를 또 치는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여성 A씨의 재판에 출석하려는 통보를 무시한 채 버티다가 구속이 됐습니다.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남자들은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. 이건 무슨, 뭐서 나온, 이게 뭐 어떻게, 어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? 뭐예요, 이거? 근데 거기다가 경찰 조사 받은 지 보름 만에, 한 달도 안 돼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. 이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사건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는데, 학생 때 유난히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막 엉덩이 도 치고 막 이거 있죠 이거.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온다니까. 진짜. 이렇게 남성도 피해를 당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습니다. 자, 근데 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성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?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성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.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,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. 이렇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. 그렇죠.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. 네. 그럼 나 정상이 아니었다고 나가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.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네. 아 진짜 옛날에는 남자 엉덩이 툭툭 치는 거 그냥 장난처럼 넘어가고 괜찮았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. 바뀌었어.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놈 귀엽다. 맞아요.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네, 큰일 납니다. 이런 성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건 저는 좀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남성 성폭력 피해 심각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사회적 시선, 이것 때문에 고소는커녕 신고도 상담도 잘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. 아, 이와 관련된 대표적 편견들 몇 가지 꼽아볼게요. 첫 번째. 남성은 성폭력 피해 자체를 입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런 인식들이 처음에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가 적다. 하지만 뭐 기억에 많이 남는 거잖아요.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. 그리고 세 번째, 가해자가 여성이면 피해 남성은 행운이라고 여겨야 한다. 같은 그릇된 생각이 성폭력 피해자들 더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편견들이라고 합니다. 똑같은 성폭력 피해자예요. 그런데 에이 너 남자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
좋았겠다. 뭐 이렇게 이게 비상식적인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, 이거 생각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거, 이것도 맞아요.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요? 맞아요. 불과 몇 년 전인데 2013년부터예요. 사실 2013년이 굉장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억할 만한 그런 한 해였는데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 관련한 친고죄 규정이 60년 만에 폐지가 됐던 해요.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성범죄 피해자로 이 강간의 피해자로 남성이 법적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한 해였어요. 사실 이전까지는 어떤 그 간통 그러니까 간음 행위에 이제 분열을 간음해서 이게 강간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해석 그 정의 규정이었거든요. 네. 분열하고 하면 여자로 한정이 되잖아요. 네네. 이게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자도 강간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. 사실 그 전에는 남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비교적 형량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데 2013년부터는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 법이 2013년도에 바뀌었다는 게 너무 근래에 바뀐 것 같아서 충격적이네요. 그럼 2013년 그 이전에는 남자 성폭행 피해자가 한 명도 없었겠네요? 그렇죠. 법이 없었으니까. 관련법이 네, 그렇죠. 없었으니까. 법이 없으니까. 정말. 그 처음으로 처벌된 게 2015년에 네. 여성이 처음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. 네. 40대 여성이 50대 내연남을 만났는데 이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앙심을 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한테 수면제를 먹였어요. 그러니까 남성이 딱 깨어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. 자신의 손과 발이 다 의자에 묶여 있었던 거고. 근데 그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어요. 근데 이제 남성이 워낙 놀랬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상반기는 안 됐죠. 그래서 미수에 그쳤는데 이제 깨어나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이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면서 반지 죽자! 그래서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성이 상해죄와 강간미수죄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었어요. 근데 보면 그 잘못된 편견을 보면 방송이나 이런 영화 보면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한복하는 것 같아요. 성추행인데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아요? 네. 맞아요. 그 무심결에 넘어간 그 장면들 있죠.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이게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네. 말죽거리 잔혹사. 권상우 씨. 거기에 나와요. 네, 거기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요 대목이거든요. 영화에서 분식집 사장으로 등장한 여성 있죠. 이 배우가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주인공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손을 자신의 신체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고 그러자 놀란 주인공이 불이 나게 도망쳐서 현장을 빠져나오는 저 대목이 있었어요.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무심코 봤는데 저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처벌받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 지금 그 주인공 고등학생이 현수였나요, 이름이? 고2 이렇게 되면 만 15세, 만 16세 이렇게 되는데 19세 이상인 성인 가해자가 만 13세 이상, 만 16세 미만의 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는 추행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, 강간이나 이 추행죄와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영화 속 장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 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형법 305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. 또 이런 경우 있죠.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뭐 맛있는 거 줄게, 재워줄게 해서 이렇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게 되면요. 아청법이 적용이 돼요. 청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럼요. 남자들끼리도 그거 있어요. 뭐 이러고 술 마시다가 야 반가워. 막 뽀뽀하고. 맞아. 너무 싫어. 예전에 많았어요. 네. 그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 선배들이 뽀뽀. 야 너 귀엽다. 이렇게. 그거 남성미 아니거든요. 아나운서 네. 아닌 것 같아. 목소리가. 두 번째 사연 갑니다. 네.